예, 저 옆에 김병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 맞춤벌레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네. 후쿠시마 이 핵 폐수를 방류하는 게 뭐 과학적이다. 아. 과학이다, 과학이다. 너무 이야기를 해서 네. 제가 도대체 이거를 좀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잘했어요. 네. 예, 그 넷플릭스에서 했다고 하는 그 더 데이즈라고 하는 네, 그 드라마를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 그래서 내린 결론이 네. 후쿠시마의 악몽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네. 와. 전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네, 후쿠시마의 악몽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오늘 네, 김병삼 기자의 뉴스 맞점블의 네. 주제입니다. 아, 그 후쿠시마 네. 원전의 쓰나미로 인해서 이제 그 가동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네. 네. 디젤 발전기가 이제 모두 사용이 안 되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전기가 안 되니까 마비가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자동차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네. 약간의 전기로 계측기를 한번 봅니다. 예. 상태가 어떤지. 예. 근데 2호기 원자로 내부 안에 측정을 했을 때 그 냉각수 수위가 고작 20m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45분 후면은 냉각수가 다 마르고, 네. 예,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있으면은 연료봉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냉각수로 폭발을 막고 있었는데. 네네. 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가스가 막 꽉 차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스를 빼는 작업을 벤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벤트를 하게 되면은 그 가스에서도 이제 그 방사능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예. 이때 지금 많이 망설입니다. 이때 해수를 급한 대로 바닷물을 빨리 투입을 했으면 폭발하거나 지금의 참사는 없었을 텐데 네. 이때 도쿄 전력이 망설입니다. 왜 망설인 겁니까? 해수를 투입을 하면 그 원자로는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돈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되니까 진짜 그때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1호기가 폭발을 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벤트를 약간 하긴 했는데 네. 1호기가 폭발해서 당시에 그 폭발은 수소 폭발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스가 한 230도에서 280도의 폭발이 일어나죠. 그 사람들 국제해안법재판소의 법정에 올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오로지 돈 때문에 이렇게 망설이고 있다가 그 도쿄전력 본사에서는 해수 반대를 계속 했었고요. 근데 현장에 있는 이 현장 그 직원들이? 쉽게 말하면 예, 책임자가 자기 그냥 임의대로 집어넣습니다. 급하니까 예, 현장에 있는 사람이 어떤 그런 본능적인 부분으로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나중에는 소방차가 와서 소방차로 해서 물을 이제 투입을 합니다. 네. 투입을 하는데 안에 압력이 너무 높아서 소방차가 물을 안에 투입하는 압력이 그걸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3호기도 결국 폭발합니다. 네. 예. 1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어이구. 예,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1호기 폭발하는 모습이고요. 네. 오른쪽에 보시는 모습이 3호기가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3호기가 훨씬 더 세게 터진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 폭발이, 네. 핵 반응에 의한 폭발이 아닌 가스가 터진 수소 폭발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요? 예. 그 이후에 2호기도 균열이 돼서 약간의 폭발이 있었고 방사능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현장 책임자가 이때 공식적으로 대피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책임자들 이외에 나머지 직원들은 협력업체의 직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정직원보다 비정규직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런 문제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대피를 시킵니다. 네. 그리고 이때 미국이 자국민들을 대피할 것을 이제 자국민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미국이요? 네, 미국이. 왜요? 거기까지 가나요? 먼저? 그러니까 미국민들한테 일본에 있는 미국민들 다 피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 당시 하여튼 일본이 그 전체 섬에서 반이 날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그쵸. 나왔었잖아요. 그 이때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그 허리 부분을 해서 위쪽, 북쪽으로, 그 다음에 남쪽으로 국민들을 대피시키고. 맞아요. 한 우리나라 이거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 이상의 국민들을 대피시킬 시나리오를 이미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2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위험한 거죠. 아, 나오네요. 네. 예, 예. 이게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폭발을 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네. 겁니다. 예. 후쿠시마 반경 170km 내에 모든 생명체는 이게 170km거든요. 아. 생명체는 다 죽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250km 내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살 수 없고 네. 대피를 해야 되는 예.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이미 결정을 내리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게 네. 계속 물을 갖다 들이부니까 네. 폭발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 바닷물을 들이부니까요. 그 이후에 바닷물도 넣고 뭐 일반 뭐 물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물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물을 넣으니까 핵분열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네. 그리고 13년이 지금 흐른 거예요. 예. 근데 그 이후에 폐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도쿄 전력 입장에서는 뭐 20년, 30년 내 뭐 폐로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2015년도에 우리나라를 찾았던 그 당시에 간나오토 총리는 네. 100년이 걸려도 안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요. 그 안에는 지금 막 그 다 녹아서 액체가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상태거든요. 아이고, 무섭다. 근데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걸 이제 보기 위해서 로봇을 집어넣어도 로봇이 다 녹아서 녹아버리고 예, 작동을 안 하고 그다음에 위에서 상공에서 보려고 드론을 띄워도 드론이 추락을 해버리고 뭐 그런 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영역인 거잖아요. 네. 그냥 이 자체가 이미 과학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연히 정말 신의 가호로 우연히 폭발하지 않은 것이 바닷물을 넣었는데 그렇죠. 왜 폭발하지 않았는지 그쵸. 이유도 지금 모르는 것이고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물을 들이붓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이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핵폐수. 네. 저들은 그거를 이제 뭐 처리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이 과학적으로 처리가 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예.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발언 중에 네. 문제가 됐던 발언 중에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네, 그래서 방사장도 유출하지 않았고 사람이 죽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 뭐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예,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 준비가 네, 안 준비를 하는 네.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네, 보여주세요. 후쿠시마는 이제 저거는 지진과 해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사능이 외부에 유출되고 사람이 죽고 다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없다 진짜. 예, 지금의 윤석열이 하는 행태를 봤을 때는 저는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윤석열은 본인이 거진 뭐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핵분열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 있는 거를 면한 거잖아요. 그 얘기구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일본 사람 그 완전히 극우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뭐 약간 지금 뭐 세고 있는 건 방사능도 아니야.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죽거나 다치지는 않았어.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고 반경 270km 내에는 생명을 살 수 없는 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자체가 굉장히 일본의 극우적인 발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다시 한 번 좀 틀어주세요. 예. 좀 영상이 짧아갖고 예. 윤석열의 워딩을 좀 봅시다. 같이. 후쿠시마는 이제 저거는 지진과 해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사능이 외부에 유출되고 사람이 죽고 다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 이거 그러니까 핵분열 폭발을 안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 뭐 지금의 이런 거는 네.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같은 자리에서 그런 말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부정 식품도 먹게 해줘야 된다. 없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는 저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해양 식물들, 그다음에 생물들, 뭐 네. 생선들이 다
피해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충분히 막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부정식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병수 기자의 말씀을 좀 다 종합해본 지금 후쿠시마 원전은 진행형이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갑자기 폭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말이죠. 네. 중국이나 이런 러시아나 위성 촬영을 해서 네. 지금도 어제 홍윤익 박사 얘기 들어보니까 위성으로 촬영하면 방사능 부분들이 검출될 수 있으니까 워낙 뭐 위성이 기술이 있으니까 저걸 좀 전 세계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데 뭐 안 하니까 우리나라도 위성 그 기술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 지금이 얼마나 후쿠시마 원전이 위험한지 일본 자국 내에서도 지금 폐로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학자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바다에 버리는 게 오로지 돈 때문에 싸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그러는구나.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계속 물을 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을 예.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들이부어도 예. 못 굴 수도 해결이 안 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방사능 오염물질이 나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제가 예. 봤을 땐 제 생각이지만 예. 지구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그렇지. 머리를 싸매고 이걸 폐로를 하는 작업을 해도 될똥 말똥인 거고 네. 뭐 우스갯소리로 외계의 기술이 와서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날 정도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해결이 안 나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인류를 폐망으로 이끌 가능성이 네. 있는 거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과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옹호하고 홍보하고 이걸 대변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진짜 네. 역사에 인류 역사에 죄를 짓는 사람들인 게 그렇죠. 오염 처리수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 총리부터 시작을 해서 말이죠. 야. 무서운. 그 우리나라 가장 가깝잖아요. 그렇죠. 가장 피해를 네. 집중적으로 받는 거고 우리 한반도의 국민들이 이거는 1916년도에 병탄 과정, 침략 과정이 아니라 이거는 야 그런데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네. 인류가 완전히 폐망할 수도 있는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이게 지금 컨트롤해가지고 그 오염수 폐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물을 부었더니 터지지 않는데 계속 물을 부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일본의 시민사회는 죽은 것 같아요, 완전히. 그렇죠. 그때 호사카 유지 교수께서 나오셔서 그런 얘기 했는데 사람들을 순치시키려면 국민을 저렇게 순치시킬 수 있는 겁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인종 문제를 갖고서 독일 국민들을 순치시켜서 전체주의 국가주의로 갔던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 보수 정권이 몇십 년 집권하다 보니까 일본 시민사회가 죽어버리고 네. 언론에 의해서 조작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치? 그거를 윤석열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강요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네.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본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압박하고 압력 내리고 네. 그리고 그러면 순치된다. 네.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그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국 국민에 대해서는 무슨 뭐 일자리 구하는 앱이 10년 전에 나왔는데도 그걸 모르고 예. 학생들 학교 상황도 모르고 막 엉뚱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다음 코너가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인데요. 네. 그래요. 김영민 기자 이거 정리하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